있는 RJ입니다. 이사하실 때 새 집으로 간다는 설레임도 잠시고 가구 배치나 구매를 위해 줄자로 방 크기를 측정하다가 짜증나는 일 있지 않으셨나요? 혼자서 줄자 들고 씨름한다고 혹은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여기저기 재다 보면 실수해서 다시 재고 헷갈리고 기록까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꽤 걸리고 지치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있는 일이죠?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레이저 줄자, 디지털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비싸서 건축 전문가들만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용으로 사용 가능한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제품 설명과 사용법부터 알리익스프레스 주문 정보, 가격 소개, 마지막으로 총평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구성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체와 레이저 반사판, 사용설명서, 그리고 스트랩이 있습니다. 본체 색상은 빨간색이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가 10.5cm, 가로는 5cm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께가 좀 생각보다 두꺼워요. 3.5cm인데 이게 한 손에 쥐게 되면 꽉 찹니다.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뒤에를 열어보면 배터리 AAA가 3개가 들어갑니다. 저는 수은 전지보다는 이런 배터리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AAA는 여기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리모컨이나 시계 이런 곳에. 그래서 항상 집에 여유분 몇 개 정도는 구비가 되는데 수은전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도 만약 수은전지형이었다면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았겠죠? 장단점이 있네요. 저는 이 제품이 건축 전문가들이어서 매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빨간색이어가지고 두꺼운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서랍에 어딘가에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양과 색깔이 쨍해서 절대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운데 빨간색의 이 측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거리를 측정하길 원하는 지점을 향하게 조정한 후 작게 누르면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정이 있어서 유의사항입니다. 이전에 레이저 줄자를 사용해본 분이라면 시스템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레이저 줄자는 이번에 이 제품이 처음이라서 좀 헤맸었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줄자로 같은 곳을 측정하는데 10cm 차이가 나요. 줄자로 재면 32cm인데 레이저 줄자로 재면 42cm입니다. 10cm가 늘어서 나와요. 원래 이런 건 조작법이 간단해야 최고잖아요. 그냥 측정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다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쓱 읽어봤는데 별 차이점을 모르겠더라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액정에 화살표 표시를 좀 잘 봐주세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살표가 레이저의 끝에서 나가고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기계의 끝단에서 나갑니다. 그러니 이 기계의 끝에서 나갈 때는 기계의 길이까지 포함되니 10cm가 추가되고 레이저 포인트 위치에서 잴 때는 10cm가 줄어듭니다. 이게 그냥 세심하게 안 봐서 처음에 캐치를 못했었어요. 만약 가구를 넣는다든지 셀프 인테리어를 할 때 사용한다면 한 면당 10cm씩 차이가 나면 그건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세팅을 처음에 잘 설정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또 길게 누르면 측정 단위가 바뀝니다. 이렇게 인치, 미터, 피트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터가 편하죠? 미터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이 밑에 F버튼 설정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면적 계산이 가능해져요. 보이시죠? 그리고 부피도 계산 가능하고 이렇게
세모 형태도 가능합니다. 박공지붕 만들기 위해 측정이 필요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옆에 제가 캡처를 좀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드는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쓸 때 좋은 기능도 이 버튼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까지 측정한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볼 때는 측정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이 기능이 있으니 한번 측정하고 메모하고 또 재고 메모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측정만 딱딱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진짜 좋겠죠? 그리고 이 버튼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 버튼입니다. 바로 앞에 측정한 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원하는 곳에 먼저 레이저로 측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고 다시 다른 포인트를 측정하고서 이렇게 측정 버튼을 눌러주면 자, 덧셈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은 위에 OFF라고 써있죠? 그동안 측정했던 데이터들을 지우거나 본체를 끌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측정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런데 굳이 전원을 안 끄셔도 2분 동안 작동을 안 하고 기계를 그냥 두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자, 그럼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간단히 측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보이시죠? 반응 속도 역시 0.5에서 1초로 굉장히 빠릅니다. 결과는 2.32m 나왔습니다. 확실히 주자 들고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죠? 자, 그럼 이 제품 가격과 배송은 어떤가 궁금하시죠? 저는 직접 구매한 제품은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카페에서 8월 이벤트 때 응모해서 당첨돼서 받은 상품입니다. 너무 실생활에 유용할 것 같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만 봤는데 레이저 줄자가 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응모했었습니다. 알리에서 직접 구매하실 때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40m는 14.49 미국 달러에 구매 가능하고요. 제가 받은 100m는 26.75 미국 달러입니다. 가정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40m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로 약 17,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레이저 줄자 하나 구매하는 게 일반 줄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송은 셀러 쇼핑이라서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아마도 우체국 등기이거나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쇼핑일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 탑 브랜드에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이미 꽤 많이 계시니 배송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빨리 배송 받으시면 2주 정도, 늦어도 한 달 전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쇼핑의 공식적인 배송 기간은 14에서 21일입니다. 오늘의 총평 별 4개 드립니다. 저는 이벤트 상품이 아니라도 이 가격이라면 하나 구매할 것 같습니다. 하나 만원대로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해질 수 있는데 굳이 일반 줄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나 레이저 줄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천장 높이를 잴 때나 천장에서 천장의 길이를 재야 하는 경우 위쪽이나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순간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일 때 방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반드시 알아야지만 측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줄자로 재기에는 두 명 이상이 필요한 일에 얼마든지 혼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이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높이를 잴 때나 이럴 때는 100m 제품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독일의 비사의 레이저 줄자 제품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것만 많이 봐서 당연히 레이저 주자는 비싸고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아예 구매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고 정확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구매할 걸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 집에 구비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스마트한 일상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을 하나 뺀 이유는 초반에 제가 설정해서 헤맸다고 했던 부분들이 설명서에 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면 레이저 주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별 한 개 뺐습니다. 첨부된 설명서는 영어와 러시아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쉽게 띄고 찾기 편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너무 투박합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디자인이 좀 더 예쁘고 부드럽고 여기서 살짝만 더 작았으면 휴대성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구매하시는데 저의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신문 보석들, 꿀템들, 구매 꿀팁의 지속적인 소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